왼발을 두발 길이 정도로 옆으로 벌리며 오른손을 가볍게 앞으로 뻗어준다. 왼손을 허리로 당기며 왼 주먹질이기 주춤서기를 한다. 주춤서기 시 발날 등을 나란하게 해야 하고 몸통은 반듯하게 세워 아래를 내려봤을 때 무릎과 발끝이 일치하게 무릎이 굽혀져야 한다. 또한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빠지지 않아야 하며 안으로 조이듯 해야 한다. 막는 주먹은 어깨 높이에서 매주먹 부분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반대 손은 가볍게 아래를 향해 준다. 막았을 때는 세운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앞발의 대퇴부 위에 위치한다. 막기를 할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막은 주먹의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막는 주먹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각도로 뒤로 빼주고 반대 손은 가볍게 앞을 향해 준다. 막았을 때는 팔목이 몸의 중앙에 와야 하고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하고 막는 주먹의 높이는 어깨 높이이다. 막는 팔은 반대 팔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얼굴 위로 올려 막고 막는 팔의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한다. 막는 팔목은 얼굴 중앙선에 위치하여 세운 주먹 하나 정도가 이마에서 떨어진다. 막는 주먹이 반대 팔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바깥으로 막는다. 막았을 때 막는 팔의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하고 주먹 등이 몸을 향하게 한다. 막는 주먹의 높이는 어깨 높이이다. 치는 등주먹의 주먹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반대편 겨드랑이를 스치며 올려 앞으로 친다. 쳤을 때 등주먹에 손목을 구부려선 안 되고 등주먹의 높이는 인중 높이이다. 몸통 맞기 하듯 손날을 어깨 뒤로 빼서 위치하고 반대 손은 가볍게 앞을 향해 준다. 반대 손을 허리로 당겨오며 치는 팔의 회전을 이용하여 손날을 안으로 돌려친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한다. 지르는 주먹은 허리에 위치하고 반대 주먹은 가볍게 앞으로 향한다. 반대 주먹을 허리로 당기며 명치를 향하여 지르기를 한다. 허리로 당긴 팔은 팔굽을 뒤로 치듯 당기고 팔굽이 들리지 않도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지른 주먹은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보자가 기초 발차기 훈련을 위한 유연성 및 근력 향상 운동으로 빠르게 높게 뻗어 올릴 수 있도록 수련한다. 차는 다리에 무릎을 접어 끌어올려 가슴 가까이 올때 접었던 무릎을 펴면서 앞으로 내뻗는다. 발가락을 젖힌 압축으로 목표를 맞춘다. 차는 다리에 무릎을 접어 몸을 돌릴 때 접었던 무릎을 펴면서 압축이나 발등으로 상대를 가격한다. 이때 축이 되는 발의 압축의 회전과 몸의 회전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발차기에 힘이 전달되게 한다.